챙기고 그리고 잠옷 반팔이랑 반바지. 근데 사실 저는 잠옷이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면 잠옷을 안 입고 평소에 자거든요. 저는 벗고 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잠옷은 필요 없습니다. 숙소 왜 수건 있으니까 수건 안 챙겨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22살 때인가 첫 이제 유럽 여행 갔을 때 자전거 가게에서 이 자물쇠를 샀어요.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 거의 2만 원 또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이 자물쇠. 이렇게 막 늘어나가지고 유럽 여행에 기차 타면 자물쇠 진짜 필수잖아요. 이런 거 다이소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게 없어서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자전거 가게를 한번 가보세요. 이건 진짜 필수야. 이거 없으면 나 여행 못 가. 그 정도로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건 꼭 필요해. 겁나게 귀여워버리는 내 치약이랑 칫솔, 세련도구랑 스킨 케어 한 이 정도? 이거는 또 21살인가? 22살 때? 아무튼 뭐 그때 처음 여행 갔을 때 산 외화 동전 전용 지갑. 항상 여기에 동전을 꼭 들고 다녀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엄청 편하거든. 이것도 다이소에서 1,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때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 이거는 제 화장품. 제가 집에 파우치가 진짜 많은데 희한하게 여행 갈 때는 항상 이거를 가져가요. 이것도 한 22살 때 썼나? 아무튼 진짜 오래 썼어요. 근데 참 새 거가 있어도 잘 안 쓰게 돼. 맨날 항상 쓰던 게 익숙해가지고 그게 편해서. 뭐야? 너 왜 챙길 게 없냐? 이렇게 없다고? 웽? 순심?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거. 뭐야? 아까. 어딨냐. 씨발. 여기 있다. 이건 진짜 무조건 챙겨야 돼요. 이거는 제 가방에도 항상 맨날 들고 다니는 건데 치간 칫솔 없으면 안 돼. 아무리 양치를 해도 이걸 안 하면 개운하지가 않아. 미쳐버릴 것 같아. 뭐야? 이렇게 챙길 게 없다고? 거짓말. 이 쇼핑백에 제가 어제 미리 챙길 거를 다 넣어놨는데 없어.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진짜 제이 같아요. 10J. 그 옷은 그냥 오늘 입었던 옷 그대로 내일도 입고 나갈 거고 옷 고르기 너무 귀찮고. 그리고 없는데요? 옷 여분을 챙겨야 되는데 한 개만 더 챙길까? 그냥 챙기지 말까? 한 개만 더? 근데 도쿄가 되게 쇼핑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반팔을 한두 개 정도만 살 예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쇼핑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고 뭘 잘 안 사요. 진짜 필요한 게 아니면 진짜 잘 안 사는 타입이고 불필요한 건 그냥 안 사. 여기서 더 챙기면 피곤해. 피곤한 건 딱 질색이니까. 너무 졸려서 일본에 이거 먹고 가기가 싫은데 지금. 와 뭐야 왜 이렇게 무었어 진짜? 얼굴 커질 것 같은데? 어제선 저의 친구 캐리어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많이 남아요. 사실 없어. 눈 텅텅. 베지코 빌리고 한점만 하면 그리고 출국 검사하고 밥 먹어야겠다. 아니 그 대박인게 원래 제가 해외여행 가면 항상 변압기를 빌렸었거든요. 여기 공항에서 그 통신사 거기 가면은 빌려준단 말이에요. 무료로
그래서 그게 엄청 좋았는데 이제 두 달 전에 그 서비스가 아예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사야 된대요. 그래서 샀어 이거를. 정말 비싸. 12,000원인가에 이거 인터넷에 45,000원? 이거 정도밖에 안 하는데 공항 편의점이어가지고 엄청 비싸나. 지금 뒤지게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 진짜 밥 먹고 출발하면 죽어지겠네. 184, 어 맞다. 죽는 줄 알았네 배고파서. 맛있는데? 알죠? 인천공항 푸드코트 진짜 존맛있는데 여기 진짜 다 맛있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네요. 저는 숙소에 짐 풀고 지금 밥 먹으러 나왔는데 맛집을 하나도 안 알아봐가지고 그냥 가다가 꽂힌 데 있으면 들어가보려고. 왠지 여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슬쩍 지나가 보니까 현지 사람들이 많아. 이 정도 맛집 아니야? 오케이 여기 킵. 여기 패스. 아니 길 가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봤는데 진짜 대박 귀여운 술집을 발견했어. 엄청 아기자기하고 진짜 일본 같은 거. 너무 귀여워 술집. 일단 사인이 올라가다 보면 귀여운 데도 있어요. 너무 귀엽다 여기 술집. 이게 다 보여주고 싶은 게 뭔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고 싶은 게 없어. 정말 엄청 있어. 이렇게 귀엽게 나와. 진짜 내 스타일이야. 난 이렇게 귀여운 거에 미친단 말이지? 너무 귀여워. 누군가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친구가 있지만 없는 외톨이여서 이렇게 그냥 혼자 다닙니다. 배고파요.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을 달라고 했어요. 가장 맛있는. 근데 여기 백길라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정맛있지. 어렸을 때부터 백길라의 맛을 몰랐는데 이런 걸 어떻게 왜 먹어? 진짜 목만 아프고 손만 아프고 이제 어느 순간 백길라가 너무 맛있어. 시스템은 다시 프로그램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생맥주 먹을 거예요. 생맥주가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오렌지 주스에 백길라 탄 맛? 숙소 근처인데 여기 구글 평점이 높아가지고 여기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오늘 거기서 밥 먹으러 가겠다. 한국 분이세요? 아 네네. 오늘 여기 전체 예약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션이 괜찮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여기 한 테이블에서 네, 같이 네. 하루 전체 이야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네. 근처에 이런 작가들 찾아볼까요? 근데 여기 우초탱 여기도 야키토리 집이고요. 아 그래요? 네. 또 저쪽이 또 랭갱한 데 있잖아요. 아~ 저기도 되게 유명해요. 저기 우리 추천하는 데는 한데 저기가 피카소라고. 근데 메뉴가 다 뭐 일본말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네. 되게 많아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와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찾아주셨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기 가고 싶었는데. 저기. 근데 저기 일본말밖에 없는데. 저기 가볼까? 저기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야 여기. 아, 땡큐. 와, 맛있겠다. 그래, 일본은 맥주가 찐이지. 아노, 키미제가. 진짜 다 일본말밖에 안 좋거든요. Can you recommend best menu? Best menu, you know, freeze and choice and meat, you know, fish, you know, vegetable. Freeze and choice. Fish? Fish, okay. Yeah. So you have some fresh fish, you know, sashimi? Yeah. Okay. Okay. So today, the sashimi is katsu. Do you know katsu? I don't know. I don't know. Katsu is a maguro, maguro is a tsuna. Tsuna is a little mango. Okay. Good. Thank you. Thank you.어제 짐 챙기면서 별로 챙길 게 없다고 막 하면서 나댔잖아요. 근데 핸드폰 충전기 놓고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미친 거 같아. 아, 먹으면 먹을수록 왜 맛있지? 옆에 사람이 라면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먹어야지. 지금까지 먹었던 가라아게는 다 가짜였어. 진짜 그 정도로 맛있어. 진짜 뻥 아니었지? 개맛있어. 뭐야? 이렇게 맛있어 진짜? 미쳤다. 아침이요? 아침이요? 잘지었어?
배가 진짜 너무 불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알죠? 맛있으면은 약간 거짓 배고픔 있는 거. 아, 여기가 도쿄입니다. 그냥 서울 같아. 사실 서울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지, 여행 오니까. 자, 도쿄 야경입니다. 이지랄. 도쿄 야경은 맞긴 맞지? 도쿄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 걷기 싫어. 배부르니까 걷기 싫네. 아니, 그리고 여기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가 신오쿠부 역이에요. 신주쿠랑 한정거장 차이인데, 내가 도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숙소를 이쪽에 잡고 왔는데 여기 한인타운인 거야. 심지어 그래서 여기 그냥 한국인 거야. 여기 뭐 한신부처이고 별의별게 다 있어요. 진짜 웃기지 않아? 나 여행으로 지금 한국 왔어. 진짜 이래서 여행 올라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돼. 자, 일본 감성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는 일본 감성. 아, 사람 너무 많은데? 밥 엄청 오래 기다릴 것 같은데? 맛있겠다. 원래 교까치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가지고 여기 먹으러 왔어. 여기 엄청 기다릴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네? 뭐지?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와, 사람이 없어. 엄청 줄 설 줄 알았는데 밖에 진짜 대박. 더 지금 날씨 이게 힘들어. 잘못했으니 거들하게 깜날 뻔했어. 깍두기 먹고 싶어? 깍두기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깍두기가 생각나지? 젓가락으로 다 깜들고. 나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확실히 한국에서 이런 덮밥류 먹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맛있긴 해요. 근데 진짜 맛있는데 만약에 도쿄를 다시 온다면 안 올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야. 막 여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유튜브에 도쿄 맛집 할 때 여기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맛집인가 보다 했는데 아쉽지만 그렇게나 놀랄 정도의 맛은 아니다. 하라쿠쿠에서는 뭘 해야 되지? 근데 아까 걸으면서 걸었던 거리가 메인 거리인 것 같은데 나 다 공부 아니야? 하라쿠쿠? 시부야로 넘어가면 되나? 하라쿠쿠 아니 갑자기 비가 막 와. 원래 이렇게 도쿄 날씨가 변덕스러운가? 당황스럽네. 그 아까 그렇게 날씨가 좋더니. 카페 하나 들어가야겠다. 진지앙. 어떻게 빗줄기 졸라 굵어도 미친. 좋겠다. 비를 피하자. 금방 지나가는 소나기였으면 좋겠다. 어떡해? 왜 비가 오고 지랄이지?
우리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 한 30분쯤 기다렸던 것 같은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서 그냥 가야겠어. 쉣! 그 셔츠 너무 예쁜데? 진짜? 약간 이상희 스타일인데? 주머니가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상희는. 주머니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이상이 보면 환장하겠네. 예쁜데? 창희야, 이거 갖고 싶지? 갖고 싶으면 와서 사가. 날씨가 좋아서 테라스에 앉았는데 햇빛이 너무 세네. 근데도 밖에 앉은 건 어차피 밤에는 계속 실내 안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받을 수 있을 때 밖에 나가서 앉았어. 이렇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데 이런 느낌. 살짝 더우려고요. 음식 사진을 찍다가 갑자기 여기 스크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보일까? 어떻게 보이게 하는 건가? 진짜 알 수가 없네. 사진도 지금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동영상 찍은 것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못 봐. 왜냐면 안 켜져. 왜 안 켜지지? 아니 왜 자꾸 내가 기계만 만지면 고장이 나는 거야? 진짜 어이없을 무다. 어떻게 하는 걸까? 응? 알려줄 사람. 아, 답답해. 카메라 스크린 안 켜짐. 미친? 메모리카드 포맷시켰어. 어떡하냐? 5번이 아닌데 좋겠다. 개빡치네. 중가짱 찍은 것도 날라가. 진짜 왜 그랬어. 다시 찍지 마. 찐받네. 찾았어. 진짜 거의 30분 동안 이거 찾았는데 네이버에 다 찾아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찾았어. 나옵니다 이제 화면. 아 진짜 괜히 사진만 포맷시켜가지고 진짜 개 짜증나네. 전 진짜 기계치인데 제가 기계 만지면 무조건 한 번씩 고장이 나거든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 돼. 사진만 다 지워버리고. 물론 내 손으로 내가 지우긴 했지만. 어디야? 드라마? 나 혼자 있지. 왜? 혼자? 아니 근데 내 건배
게스트로 이런 딸기? 진짜 생딸기 얼린 거를 이렇게 주셨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 아, 안에 연유 들어있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런 작은 선물이 진짜 나에게 큰 행복이 됐어 지금. 근데 웨이팅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10분 만에 들어갔나? 10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니 너무 사람들이 빨리빨리 빠지길래 왜 이렇게 빨리 빠지지 했는데 빨리 빠진 이유가 있었어. 졸라 짜. 진짜 양념이 진짜 개짜고요. 근데 고기는 막 그렇게 막 엄청 맛있는 것도 아니야. 막 입에서 막 살살 녹는 막 정도도 아니고. 근데 너무 짜. 난 저렇게 짠 고기를 처음 먹어봤어. 그래서 많이 못 먹어서 나오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요거 네이버에 이제 블로그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제일 후기 많은 데로 간 건데 역시 한국 블로그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안 돼. 아니 저기 저희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진짜 맛있긴 개뿔. 그냥 서울에서 먹는 게 훨씬 나아 진짜. 아, 도쿄 야경이에요. 짜라라. 서울 같지? 생각보다 되게 크고 화려하고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 에펠탑보다 나은 것 같은데? 진짜로? 난 에펠탑 처음 봤을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살짝 실망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기대를 하나도 안 해서 그런가. 멋있네? 에펠탑보다 나은데? 에펠타워가? 뭐 이건 개인적인 내 생각임. 아무튼 도쿄에 온다면 도쿄타워를 꼭 보시길. 도쿄에 와서 이쁜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여행 이틀 차인데 멋있다. 색이 멋있어. 내가 좋아하는 오렌지야. 전 오렌지를 좋아해요. 오렌지 거리거든요. 이쁘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도 이쁘려나? 저기 전망대 봐도? 올라가기 전에 훈련을 한번 하고 올라가겠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